네, 오늘은 저희가 세부에서 배 타고 갈 수 있는 보홀이라는 섬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 거의 일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한국의 대학 MT 문화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지금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가는 길인데요. 기사님을 따로 이렇게 예약을 해서 기사님이 차로 마중을 미리 나오셨습니다. 사실 패키지 여행으로 보홀이라는 섬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어서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따로 예약을 했고 페리 그리고 보홀 아일랜드 가는 선착장까지의 차 그리고 도착해서 또 숙소까지 가는 차 이렇게 예약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차를 따로 예약을 했어요. 여기는 세부 페리라는 선착장인데 거기서 탈 수 있고요. 네, 일단 저희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미리 장을 본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었어요. 보홀에 진짜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 구글 맵만 보고서 그냥 예약을 한 거거든요. 외관도 괜찮고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친구들 이 뿌셔뿌셔 안 먹어봤다고 해서 일본 친구들한테 한번 먹여봤습니다. We pick the black. 그리고 저는 히로랑 베프인데요. 히로가 무슨 게임하자고 해서 이걸로 이제 맥주 내기를 했습니다. 거의 히로랑 매일 뭐 일을 일맥주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카드 블랙 카드를 먼저 두 장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1대1입니다. 외국인 친구랑 이렇게 사귀면 좋은 게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제가 게임 졌어요. 그래서 맥주 한 잔 사줬고요. 오케이, let's go beer. 짠. 그리고 밖에 풍경을 좀 보기 위해서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세부 날씨가 참 신기한 게 밖에 저쪽에 멀리 보면 번개가 치고 있어요. 갑자기 비도 내리고. 히로는 어느새 현지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마 이 친구는 보홀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히로가 정보를 다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놀았고요. 그리고 가는 내내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놀았습니다. 참고로 보홀 같은 경우에는 가면 이제 아시겠지만 자연이 아주 말이 안 나옵니다. 공기가 너무 좋고요. 진짜 자연 한번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입니다. 저희는 다시 보홀 선착장에서 차를 타고 숙소까지 갔습니다. 여기도 30분 이상 걸렸고요. 진짜 웬만하면 선착장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으시길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이 집이 와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저희가 하우스 파티 아니요 제가 하우스 파티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독채로 된 곳을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집도 너무 넓었고 와, 있는 거 다 있고 진짜 좋았습니다. 파티할 수 있는 공간도 딱 있고 방도 꽤 괜찮았어요. 단점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오픈이에요. 네, 다 오픈돼 있습니다. 방에 문 빼고는 밖에서 그냥 벌레들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좀 지나고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룸 4. 와. 스몰 룸. 2. Nature. I decided this room. Only me. Only four room. Four room. Little Amazon. Yeah. 어쨌든 이 리틀 아마존은 잠시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먹을 거를 좀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라면을 하나 좀 끓여줬어요.
일단 일본 친구들이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사실 저도 잘 못 먹는데 그래서 좀 덜 맵게 최대한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But it's not spicy. Yeah, little bit as bright. 타쿠토가 제가 라면 끓이는 모습 보고 좀 반한 것 같습니다. 2, 1, go. 이 진짜 MT 가서 이렇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아마 친구들도 근데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How was it? Yeah, really nice. What is it? What is it? Mexico is psycho. Psycho? Psycho. Welcome, Somek World. 그리고 이날 한국 대학의 술 문화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맥 그리고 소주, 맥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술 게임도 좀 알려줬고요. 벌주 마시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곧잘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첫날은 좀 간단하게 물고 내일부터 달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달렸습니다. 내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좀 계획적으로 놀고 싶은 친구들은 아침 일찍 바닷가에 가서 놀기로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무계획으로 이튿날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아침 밤 새도록 먹었습니다. 새벽 한 6시인가 7시까지 마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물론 그 전에 대부분은 거의 뻗었고요. 제가 미즈키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가서 또 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한곡했습니다. 미즈키 참 제가 좋아하는 애착 친구예요. 저는 이날 밤을 끝까지 새고서 아침에 사실 같이 나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술게임을 알려주고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벌주 몇 잔 마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too high. 네,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보홀 여행 두 번째 날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아침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가고 싶은 친구들은 벌써 밤을 새고 떠났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진짜 경치가 너무 그림 같지 않나요? 일어나서 밖에 딱 나가서 보는데 풍경이 너무 진짜 그림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The future, YouTube. Okay. 보기만 해도 약간 피톤치드가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진짜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잠은 몇 시간 못 잤는데도 되게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컵라면 하나 때려주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히로도 잠을 잤고요. 저희는 이렇게 여행 오면 또 돈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각자 더치페이로 정확하게 엔딩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무작정 거리를 나섰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이 정말 없었어요. 이때 히로, 저, 그리고 다른 친구들 두 명에서 네 명에서 무작정 나갔었는데 일단 구글 맵을 보면서 조금 가까운 시내랄까? 네, 시내도 솔직히 어딘지 몰랐어요. 일단 가까운 데로 좀 나가보자 해서 무작정 나갔습니다. 안녕. Hello. 참고로 여기는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라서 저희가 데이터 있었는데도 데이터가 안 잡혔습니다. No, not cow. No, cow. Really? Yeah. 숙소에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곳이랄까? 그쪽까지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갔고요. 좀 걷다 보니까 무언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바이크 타는 것도 있었는데 아마 저 바이크를 타고 좀 체험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앞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약간 기념품 샵처럼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저희는 딱히 오늘 계획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막막해서 일단 구경을 좀 했습니다. 딱히 살 건 없었고요. 근데 거리가 정말 멀어요. 그리고 뭐 근처에 찾아보니까 식당까지 걸어서 뭐 1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걷다 보니까 약간 트라이시클처럼 이렇게 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 Yes, we can sit. Oh, other person said three people here and one. 이 분이랑 가격 흥정을 해서 일단 식당 있는 데로 좀 가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차가 보시면 저희가 4명 그리고 이 운전사 분까지 5명인데 저는 여기 옆에 간이 좌석에 탔습니다. 물어봤어요. 5명이서 이렇게 갈 수 있냐고. 항상 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은. 솔직히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 또 언제 할까 싶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탔습니다. 근데 좋았던 거는 옆에 바람이 이렇게 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가니까 되게 시원하고 자유롭다? 해방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좀 친해졌어요. 기사님이랑도 계속 옆에서 붙어있다 보니까 가면서 좀 노래 듣고 싶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노래 켜서 노래 들으면서 좀 신나게 갔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해서 위에 잠깐 내려주셨고 사진 찍었습니다.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기사님 우연히 만난 건데 뭐 약간 패키지 투어처럼 이분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저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몰랐어요. 그냥 식당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할 줄 알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숙소 돌아갈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확실히 현지 분이라 그런지 맛집도 잘 아시고 되게 나이스하시고 계획 없는 저희에게 정말 믿음직스러우셨어요. 아, 여기는 약간 시내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사님이 저희가 로컬 음식 먹고 싶다 하니까 여기에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음식이 너무 로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달라고 부탁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곳입니다. 여기는 진짜 와... 인생 레스토랑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던 데 중에서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일단 야외에서 이렇게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히로, so nice. Very nice. 뷰가 너무 좋지 않나요? 옆에 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움 진짜 느끼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딱 그런 장소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서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 이제 노을이 조금씩 지더라고요. 진짜 진짜 굿 초이스, 유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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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약간 계획 없이 다니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계획을 좀 짜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영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계획 없이 갔어도 정말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더 안 짜고 다녀서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메뉴들은 여기서 이제 추천받아서 시킨 건데요. 와. 퍼펙. 야. 어, 퍼펙 서버. 그냥 비주얼이 미쳤죠? 이런 비주얼에 걸맞는 맛이고요. 이게 약간 오징어로 만든 음식인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맥주가 또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시켰던 피자. 와, 완벽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여기 보울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노을도 정말 예뻤습니다. 밥 먹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라이브바에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진짜 듣자마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일본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또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또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그때가 토요일인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롭게 식사하면서 분위기 있는 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소를 추천해준 저희 아까 그 트라이스클 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는 기사님이 가시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숙소에 가지? 했는데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뭐 기사님은 또 밥은 어떻게 드시지? 사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움 즐기다 보니까 이제 밥 다 먹었는데도 시간을 좀 더 보냈고요. 떠나기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다시 트라이시클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사실 숙소까지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이 보조 좌석에 타면 진짜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경험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 뒷좌석도 3명이 타기에는 좀 좁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했을 겁니다. 친구들도. 그래도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리고 가는 길에 이렇게 밖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 구경 다 같이 실컷 했고요. 정말 계획 없이 시작했던 2일차 여행이었는데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바다 갔던 팀은 숙소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짠! 그래서 또 이제 저희 다 같이 모였으니까 파티해야겠죠?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까. 오늘은 다 같이 자는 사람 없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또 이따 보시죠. 그리고 확실히 2일차에는 다 같이 또 이제 술 게임을 했는데 계속 지나요 게임이. 너는 Japanese language, right? 나니. 어. 이것 exam right? 야, 나 지금 이거. Two, three. Yeah. 왜 계속 제가 걸리는 것 같죠, 게임은? 약간 한국의 이 술게임 이 무서움을 알려주겠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마셨습니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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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다들 어깨 춤은 저게 하고야. 참고로 여기에 패키지 여행 오시면 이렇게 독채를 빌려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우스 파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 보내고 이렇게 추억을 너무 쌓고 싶어서 정했던 숙소인데 그 부분에서 친구들도 그랬고 저도 정말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밤새도록 술자리를 즐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카리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들어왔어요. 무슨 도마뱀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와, 나나가 벌레를 정말 잘 잡습니다. 아, 메뚜기네요. 메뚜기 같은 거. 어쨌든 그랬고요. 네,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마지막 날이라니 참 빠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역시 날씨는 좋았고요. 먼저 초콜릿 힐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곳에는 이제 산들이 약간 초콜릿처럼 보인다고 해서 초콜릿 힐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계단들이. 네. 날이 더워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막 생각보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수많은 초콜릿 힐들이 보입니다. 언덕들이 초콜릿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 오면 좋은 게 한눈에 보여요. 보홀 아일랜드의 풍경들이. 저희 숙소가 저 초콜릿 힐 어딘가에 파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정말 숙소 위치는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내서 저에게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Good place. Yea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네, 네. 髪型가 좀 이만치해. 이야. 감사합니다. 쇼맨 한가 좋았다. 이렇게 풍경 구경을 하고서 저는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여기에 벌써 나츠미가 쇼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츠미는 쇼핑 거의 중독자인데요. 한국에도 이렇게 쇼핑 자주 왔다고 하는데 쇼핑걸. Yes, I'm quickly. I'm fast. How can I say? Faster. Stupid face. 바카 바카. Oh, so cute. This one. Oh, nice. Yeah. 초콜릿 힐 구경을 하고서 저희는 이제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에는 귀여운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코코넛 친구들이 먹고 있어서 같이 맛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 작은 원숭이처럼 생긴 아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원숭이는 아니라고 해요. 보이시나요? 진짜 조그맣죠? 거의 이렇게 나무에 달라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처럼 해놨는데 이런 곳 올 때면 생각이 드는 게 좀 아이들이 좀 답답하겠다,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타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시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여기를 꼭 통과해야만 저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하는데 이렇게 필리핀 오니까 친구들이랑 장난도 많이 치고요. 거의 약간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메인 코스인데요. 식당이에요. 그런데 수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미리 음식을 뷔페처럼 준비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다 타면 배가 움직입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배 안에 있으니까 덥지도 않았고요. 풍경도 보면서 즐길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거는 밥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바람을 느끼면서 풍경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라이브 문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도 함께 즐겼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좀 친해진 친구인데요. 이렇게 스몰토크 하다 보니까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표정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이 배는 한 바퀴 정도 도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충분히 밥 먹을 시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칩니다. 다른 배랑. 그러면 같이 인사해주는 게 국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여행 일정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시 세부로 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필리핀 날씨 보이시나요?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거? 솔직히 이 정도 비 오면 저희는 배가 못 뜰 줄 알았거든요. 전혀 비가 그치지 않는데 다들 사람들이 탔습니다, 배를.
저희도 어쨌든 학원에 다시 들어가야 돼서 배를 탔어요. 일단 배에 들어가자마자 약간 만두 같은 거, 찐빵 같은 거를 샀는데 맛은 찐빵은 아니고요. 쇼파오. 예, 예. 쇼파오. 쇼파오. 재파니스 니크망. 니크망. 예, 예, 예. 니크망. 이제 미즈 미즈 하워즈. 쇼파. I can eat with paper. That's good. That tastes good. Paper. Paper. Only paper.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또 비가 그쳤더라고요. 참 신기한 날씨입니다. 네, 이렇게 필리핀 어학연수 와서 2박 3일 동안 했던 여행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은 무계획 그리고 자유여행으로 떠났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것들과 선택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필리핀에 온 선택, 외국 친구들과 말은 잘 안 통할지라도 진심이 담겨져 소통할 수 있었던 이번 여행의 선택,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지금 눈앞에 놓여진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신다면 돌아섰을 때 최소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